아니 요수 변환 누르셔도 되겠고요. 여기 파이프 여기 안쪽 원 찍어서 요수 변환 하셔도 되고 아니면 원 그리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스케치 종료하시고 도출하십니다. 6mm만큼 위로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. 왜냐면 우리가 전체 길이를 현재 도출했기 때문에 1차 완료. 위면 스케치 있잖아요. 위면 스케치 잡고요 그 다음 직선음 그려주시고 직선음은 이 원의 중심점 잡으면 되겠죠. 중심점과 여기 중심점 아니 얘 대칭 복사 할까요? 대칭 복사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원호와 이 원호는 동심과 동등 동등이겠죠? 동등을 잡아주시면 되겠고 이 모델 모서리와 이 원호는 동등을 잡아주세요. 동심이야? 아 동등이요? 동등. 왜냐면 현재 동심 잡혀있어요. 중심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가운데다 원 그리셔야 돼. 파이 30파이 파이 30파이 원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자르셔야 돼요. 이렇게 자르셔야 됩니다. 이렇게 자르셔야 돼요. 그래야지 완성된 거거든요. 안 맞으세요? 안 맞으시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. 구석 좀 주고요. 여기 점 3개 있잖아요. 점 3개 수직 구석 주세요. 그리고 여기 알바 하나 추가 넣어주시고 그럼 됩니다. 끝나셨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7mm 확인 이렇게 완성됩니다. 안에 구멍 중요해요. 구멍이 간섭받으면 안 돼요. 구멍 막혀있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. 막혀있으면 불량이에요. 다 또 뚫어줘야 돼, 한 번 더. 양쪽 구멍 뚫어주시고, 원 두 개. 동심에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겠죠. 여기 안에 구멍 몇 파이냐면요 10파이 10파이네요 10파이짜리 원 두 개 그려주시고 스케치 종료 도출 컷 관통 이렇게까지 마무리 짓습니다. 자 여기까지 했으면 아깝잖아요. 저장 한번 해주시고 저장 꼭 해주세요. 자주 저장하셔야 됩니다. 참조 영상의 기준에 가셔가지고 작업 평면 어떤 걸 쓰셔야 되냐면 우측면 거 쓰셔야겠네요. 우측면을 해가지고 전체 폭이 64니까 32mm만큼 간격을 띄워주시고 32mm만큼 간격을 띄워주세요.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케치면 잡습니다. 원 하나 그리셔야겠죠? 원은 14파이 14파이짜리 원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원점이랑 이 원의 중심점은 수직구석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높이는 22.5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 종료 하시고요 돌출하시는데 돌출할 때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그 옵션 있잖아요. 블라드 형태를 바디까지 해서 여기 안으로 이제 안쪽으로 이제 모델링을 만들어 주시면 돼. 확인 바디까지 기능을 이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못따기 바로 합니다. 실 못따기 이렇게 해서 못따기까지 진행하시면 되겠죠. 구멍 우선 뚫어놓고 뚫은 상태에서 진행을 할게요. 여기 단면 측벽면 있죠? 측벽면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
여기 원은 팔파이 팔팔 원 그려주시고요. 얘는 그냥 블라인드 형태로 좀 뚫어주세요. 또 바디까지라든지 공면까지 쓰지 마시고 도출 컷으로 해서 대략 15mm 안 돼. 20mm 정도? 20mm 정도에 뚫을게요. 20mm로 해서 확인. 20mm 정도로 해서 관통을 시켰습니다. 우선 축 하나 만들어야겠죠? 그래서 참조 영상에 기준 축 가셔가지고 여기 원통면 찍어가지고 축 하나 만들어주시고 원통면이요? 응, 원통면 뭐 내경이든 외경이든 면 찍어주시면 축 하나 만들어줘요. 그리고 작업형을 숨길게요. 이거는 축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워링 패턴 원형 패턴 가셔가지고 우선 축 선택해 축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패턴 오브 피처는 컷 못다기 그 다음에 보스 도출 총 3개죠? 응? 원형 패턴 응, 원형 패턴 원형 패턴 선형 패턴 밑에 보면 원형 패턴 있죠? 이거 화살표 뭐야 누르면 아 이거 이쁜데 이렇게 하니까 16개로 하니까 이쁜데? 안 만들어지네 16개로 자 총 4개죠? 4개로 맞춰주시고 확인 한번 눌러봅니다.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완성되네요. 잘 됐습니다. 이렇게 자 원형 패턴으로 마무리 지세요. 다 됐으면 축 숨겨주시고 자 마지막은 여기 윗면에 여기 파이프 단면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우선 원을 하나 그려야겠네. 원 두 개 하나 두 개를 그려주시고 이 바깥에 원은 R29 29 곱하기 2 하니까 58짜리 원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안쪽에 이 원은 중심선 있죠? 보조선을 바꿔주시고 얘는 파이가 몇 파이냐면 파이 54 54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. 58, 54 두 개의 원을 그려줍니다. 그 다음에 중심선 하나 그려주셔야겠고 가운데 수직 중심선 그려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 중심선과 원의 중심선과 수직 중심선이 만나는 수직 중심선이 만나는 이 교차점을 찍으신 다음에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지. 이 원이 몇 파이냐면 6파이. 68짜리 원을 그려주시고 그리고 얘는 원형 패턴 합니다. 원형 스케치 패턴 중심점만 잘 잡아주시면 되겠죠? 총 3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원 또 그려야겠죠? 하나 더 이 원은 이 원은 얼마냐면 R8이니까 86짜리 원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 두 개 그려주시고 이렇게 하나 둘 그려주시고 이 원하고 요 대각선이 탄젠트 마찬가지 큰 원과 이 대각선이 탄젠트 탄젠트 다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르기를 잘라줍니다.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 안에도 잘라야겠네요. 이 부분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지. 여기까지 여기도 잘라야겠네. 자를 게 많네요. 자르다 보니까 다 잘라야 되네. 이거 구석 잡으시려면 탄젠트 묶으시면 돼요. 이렇게 잘라주시고요. 다 잘랐으면은 얘도 또 원형 패턴 한 번 더 원형 스케치 패턴 가셔가지고 여기 대각선 이거 점 먼저 찍고 그 다음 패턴 요소
대각선, 원호, 대각선.